이 향기를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대지진 포함해서 지진이 세번 있었고, 테러에. 이태리 사람들한테 욕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먹었죠. 아예 등급조차 없거나 그런 식으로 무시를 당했던 게 불과 단세기 전. 남편은 모르고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고구마 캐러 갔어요. 내가 황소자리인데? 아, 황소자리세요? 황소자리시구나. 네. 그룬트. 안녕하세요. 그룬트의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양고기 스테이크에 같이 먹을 와인을 골라봤고요. 다른 뭐 레드와인 웬만하면 다잘 어울리죠. 저는 끼앙띠를 오늘 마셔볼까 합니다. 또 이렇게 햇살 좋은 가을날에는 뭔가 토스카나 여행할 때그 쨍한 햇살 떠올리면서 끼앙띠, 그중에서도 끼앙띠 클라시코 마시면 좋을 것 같죠. 오늘 제가 초대한 분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 5년인가를 살았던 여성분이에요. 터키에서는 사실 양고기 많이들 드실 테고 또 좋은 와인도 많아서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초대했으니까 웰컴 주로 카비넷 리즐링 한잔 드릴게요. 아니, 낮에 즐기기 좋은 캐릭터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최경미고요. 지금 그냥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5년 동안 이스탄불에 살다가 이제 올 7월에 와서 복직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죠? 화면에서 보는 거랑. 아니, 실물이 네.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남편이 5년 이스탄불에 있었고, 네. 앞으로 아마 오랫동안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가족이 또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맞긴 한데, 제 네. 인생도 있잖아요. 이스탄불에서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대지진 포함해서 지진이 세번 있었고, 코로나에, 테러에, 러시아 전쟁 나서 막 이스탄불 인구 폭발해서 막 인플레이션 엄청 났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독일에 살다가 한국에 네. 오셨잖아요. 그 한국에 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저 코로나 때문에 왔죠. 아,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독일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 네. 진짜요? 그냥 나의 일터가 독일이었고, 나의 삶의 터전이 독일이었으니까. 저는 아직 사실 결정을 못했어요. 아. 갈지 말지. 여기서 저는 지금 소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소설이랑 시나리오 공부. 저 아침에 네. 사과랑 요거트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아, 일부러 좀 비우고 오셨구나. 평소에 와인 좀 즐기십니까? 와인 잘 모릅니다, 사실. 근데 이 유튜브에서 네. 그 리즐링 와인 보면서 네. 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적 봤는데 네. 고기 준비하셔가지고 레드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벌써 보셨구나. 네. 맞아요. 끼앙띠 클라시코입니다. 끼앙띠 클라시코. 끼앙띠? 끼앙띠 클라시코 혹시 인식하고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지금 처음 듣는 유럽에서는 말이에요. 제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레드 와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거 자꾸 마시게 돼요. 계속 마셔도 되죠? 그럼요. 이게 맛이 풍부하고 이렇게 향도 좋고 네. 달큰한데 이게 뭔가 많이 단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저 혼자 먹는 건가요? 네.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괜찮아요? 조금 너무 시큼하지 않아요? 전혀요. 전혀? 파마산 치즈 좀 뿌려드릴까요? 너? 네. 조금? 조금만. 와인바에 초대돼서 이렇게 혼자 복상을 받고 계신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마리네이드 좀 돼가는데 이제 좀 구워볼까요? 토스카나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토스카나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이 향기를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향기 좋죠? 네. 와인에서 나는 알코올 향 이런 네. 거는 이건 어떤 거죠? 알코올이 증발해서 나온 향기죠? 그거 맞죠? 네. 그 알코올 향이 나는데 다른 이게 포도향이랑 섞여서 이러는 건가요? 알코올이 증발을 할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같이 그 안에 있는 향기들을 같이 끌어서 증발을 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향기를 더욱더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잔을 흔드는 이유도 그 현상을 좀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
두 분 안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예약하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아 이게 야, 확실히 얘기하면서 하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여기 오니까 좀 편해지네 이제. 가족분들이 뭐래요? 여기 간다고 얘기하고 오셨어요? 남편은 모르고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고구마캐러 갔어요. 아 그래요? 네. 텃밭으로? 저는 다른 분들이 계실 줄 알고 맛있게 먹고 가겠다 이러고 그냥 왔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죠. 2020년산의 이 끼앙키 클라시코는 좀 어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처음 열었을 때 탄인도 조금 더 뻑뻑하게 느껴지고 확실히 좀 더 오래 숨을 쉬게 해주니까 입에서도 좀 더 부드러워지고 맛이 훨씬 풍부해졌다고 할까. 토스카나 지역에서 심어진 제일 중요한 포도 품종이 산지오베제예요. 산지오베제를 이태리 사람들이 제우스의 피라고 얘기할 만큼 그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한 품종인 거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도 몬탈치노에서 심어지는 포도 품종 중에 산지오베제. 근데 그게 약간 뭐 사이즈 크기라든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그 동네 사람들은 브루넬로라고 부르는 거고, 끼앙띠도 산지오베제가 주 품종이고 끼앙띠가 너무 이제 유명해지니까 점점점 산지가 넓어지고 누구나 다 끼앙띠라는 그런 이름으로 와인을 다 팔 거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의 그 당시 대공이 이제부터 옛날 그 끼앙띠만을 끼앙띠 클라시코라고 불러라. 뒤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까만색 수탁의 모습이 있잖아요. 끼앙띠 클라시코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티노리는 이태리 와인 역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문이에요. 안티노리라는 가문이 1385년부터 피렌체에 있는 와인 길드에 가입을 했던 걸 이 와인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시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의 600년을 넘어서 이제 거의 7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와인 기업으로는 제일 오래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 있었던 품종이 까베네 소비뇽이잖아요. 까베네 소비뇽을 좀 더 들여와서 이거를 산지오베제랑 같이 좀 블렌딩을 하거나 까베네 프랑을 넣거나, 그래서 산지오베제를 품종으로 쓰지만 조금의 다른 품종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어떤 밸런스라든지 좀 더 보완해 줄 걸 보완해 주는 식으로 해서 이태리 사람들한테 욕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먹었죠. 아예 등급조차 없거나 그런 식으로 무시를 당했던 게 불과 반세기 전이에요. 산지오베제. 가죽 냄새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태리에서 제일 유명한 가죽 산지가 또 토스카나잖아요. 피렌체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여행에서 이미지랑 어떻게 그 지역의 와인 캐릭터를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도 감상의 포인트가 되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여행을 확장해서 계속해서 와인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맛이 되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느낌. 그렇죠. 그게 되게 신기해요. 네. 되게 탄탄한 산미가 그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저 되게 풍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그런 거,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 제가 황소자리인데 황소자리는 타고나게 좀 감각적인 걸 즐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황소자리인데? 아, 황소자리세요? 그래 보이세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네. 하셔서 네. 그 네. 원하는 걸 많이 하고 살았다? 네. 그런 걸 선택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때 내가 뭘 원하는지는 되게 정확히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되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고 저도 좀 그런 사람 쪽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지금 현재 떠오르는 가장 좋은 디저트 와인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리즈닝이고요. 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너무 즐거웠어요. 더 즐기다 가시면 돼요. 10시까지 문 여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유튜브로 보신다고 해서 절대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네. 주제는 얘인데. 근데 얘는 어쨌든 내가 파는 게 아니니까. 네, 그쵸? 근데 네. 얘든 네, 네. 이 밸런스를 느껴. 그러니까 네. 요즘 밸런스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 느껴보는 게 그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뵙는 분을 앞에다 두고 요리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방송 촬영한다는 게 이렇게 놀랐습니다. 어려운 건지 몰랐고요. 대체 오늘 요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가게에 초대받고 싶으신 분 시점이 맞으면 제가 초대해 드릴 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DM이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 여기 밑에 있으니까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